스타크래프트 전시 소닉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 입실 아이템의 소닉타 랭킹은 13-16강 지조 승자조 첫 번째 경기인데 여기서 한 명 이기면 8강 가는 겁니다. 자, 8강으로 갈 선수 누가 될지 경기 가보도록 하죠. 소닉 잘생겼다 영상이 암살이고요. 이몽규 선수 욕하시는 분들은 강퇴당합니다. 선수 비하하거나 예, 뭐 채팅하시는 분들은 바로 강퇴 처리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그 악플 하나하나가 예, BJ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악박이 됩니다. 자, 7시에 노란색 프로토스가 김규현 선수고 예, 5시 빨간색이 박수범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 예, 제 방송국에 보시면은 결승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시작됐고 예, 뭐 엔하이트 걸그룹 섭외됐고요. 이민성님 섭외됐고 헬로비너스 아이돌 그룹 예, 축하 공연 섭외됐고 홍진호와 박정석의 레전드 매치 그리고 결승전 구성과 박준호입니다. 해설은 이승호 해설과 김태형 해설 2100석이고 아이템 배송 인사의 결승전 오후 5시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예, 뭐 그날 한 3시나 4시까지 오셔야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2100석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 보시면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정말 좀 많이 호응 좀 해주시고 결승전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 어차피 초반이니까.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프로반기 예, 저는 뭐든지 마지막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마지막 스타릭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참가를 해서 마지막이 안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러간기 나가고 있는 김규현 선수입니다. 박수 선수 분위기 좋게 올라왔고 김규현 선수도 둘 다 분위기 좋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 자, 질러단기가 지금 11시 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어떤 분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 자기 뭐 축구부 22명 예, 섭외했다고 하시던데 예,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득 채우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프로반기가 지금 11시 쪽으로 가려는데 질러단기가 자, 프로반기 그냥 11시 쪽으로 올라가고 자, 이 지금 정찰이 서로 안 되는 상태거든요. 원게이트 세베레스코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는 쪽은 박수범. 지금 김규현 선수는 원게이트에 업그레이드 안 돌립니다. 예, 업그레이드 안 돌리고 예, 이제 업그레이드 돌리고 있네요 지금. 네, 자, 그래서 프로반기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날 GSL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예, 아, 이게 또 그 날짜 변경 때문에 겹치거든요. 예, 뭐 저희가 일부러 겹치게 한 건 아니고 겹치기 때문에 이게 참 예, GSL도 엔트리가 너무 좋게 나왔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날 같은 날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교당하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올 거라는 거죠. 예, 우리 소닉스타리그와 GSL의 결승전이 그 같이 올라올 건데 뭐 GSL 같은 경우는 악수홀, 원래 저희가 그 악수홀을 하려다가 그냥 안 했거든요. 예, 악수홀 같은 경우는 그 석이 한 1000석 조금 됩니다. 1000석. 예, 근데 우리가 2100석을 잡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래도 반만 채워도 예, 그래도 GSL 수준은 돼야. 아, 이거 무리하면 안 되죠. 무리하면 안 돼요, 김규현.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예, 무리하면 안 되고 자, 그 이러면서 지금 드라운 2기까지 그러면서 게이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게이트예요, 김규현. 김규현이 칼을 듭니다, 우선. 하지만 박수범도 3게이트예요. 아하, 3게이트에 로보틱스까지 선수 두 선수 모두 다
똑같은 빌드를 쓰고 있죠 지금. 똑같은 빌드를 지금. 네. 똑같은 빌드를 쓰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지금 드라운 색이 대체 돈 얼마 받았길래 이렇게 광고를 하냐 이러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꿈이죠. 만석 채운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말하신 분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절대 못 이룰 것 같아요. 간절해야 뭐든지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 것도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저도 광고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지만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열심히 광고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거는 그래도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실러카 드라운드. 자, 김균 선수나 박수 선수나 빌드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컨트롤 싸움인데 김균이 먼저 드라군 한 마리가 가서 좀 막힌 맞았거든요. 막힌 맞았어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드라군과 질럿들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잠시만요. 자, 질럿과 드라운들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드라군들과 질럿들 이러면서 달라붙으면서 병일탄 하나씩 잡아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 박스워의 컨트롤 좋아요. 드라군을 돌리면서 한 개씩 잡아주는데 질럿 두 개가 우선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자 김규현 추가적인 드라군 왔어요. 박스워는 드라군 잘 뺐습니다. 맞았던 드라군 잘 뺐고 어쨌든 지금 김규현과 박스워의 컨트롤 싸움이에요. 컨트롤 싸움. 자 드라운들 아 한 대 한 마리 있던 거 바로 잡히죠 지금. 자 올라와서 지금 질럿 두 개 있지만 드라군만 상대해주는 박수범 선수인데요. 자 드라군 세 개 조금씩 빼면서 질럿한테 맞는 거 빼고 드라운들 추가적으로 내려와야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내려옵니다. 이러면서 지금 본인 쪽에는 뭐 별다른 건 없이 계속 드라운 싸움만 해주고 있는 두 선수거든요. 이러면서 앞마당을 준비하는 쪽은 김규훈입니다. 앞마당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앞마당을 준비하고 있고 자 옵저버가 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드라군과 지금 드라군 다섯 개 질러 두기 네 자 그리고 뭐 헬로 비너스든 엔하이트든 듣보잡 하지 마세요. 소닉 사리가 더 듣보잡이에요 여러분. 이 듣보잡 같은 그 리그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은 너무 콧대가 높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 분들이 온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막 그 가슴도 안 돼 채팅 그딴 식으로 치고 그러면은 영원히 우리 섭외 못해요. 자 드라운들 자 이거는 김규훈이 이번에 들어오는데 김규훈이 앞마당 멀티 먹으면서도 지금 병기 싸움한테 이겼거든요. 예. 아 이거는 질럿과 질럿 두기 드라운 두기 앞마당 멀티를 야 킹규현이 만들면서도 곽수 선수의 컨트롤에 와 양현찬입니다 스티커 한 개 아 감사합니다. 예 양현찬입니다 스티커 한 개 진짜 감사합니다. 예 자 드라운 세기가량이 있긴 한데 지금 질럿 두 개로 입구 이쪽 프로브들 털고 있고 입구에는 또 아 드라운 세기가량 김규현 예 김규현 날아다니는데요. 외상 외에 지금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드라운 나오는 거 알고 나오자마자 컨트롤로 먼저 때린 쪽은 김규훈 태연 형수 아 태연 형수님 특가 한 개 다섯 개씩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드라운 세 개로 또 맞는 드라운 빼면서 컨트롤 해주는 김규훈 컨트롤 좋습니다. 김규훈 같은 드라운으로 싸우지만 근데 이건 무리죠. 무리할 필요는 없죠. 무리했다가 괜히 드라운 또 두드려 맞는 모습이네요 김규훈 선수. 자 드라운들이 다시 한번 김규훈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라운 4개 자 이러면서 지금 드라군 2기가량인데 드라운 3기로 자 한기씩 한기씩 컨트롤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네 자 이러면서 드라운들 또 추가되고 있고 앞마당이 어찌됐든 돌아간 쪽은 김규훈이고 프로의 숫자 리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규훈 야 김규훈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요. 네 아 여러분들 결승전 당연히 냉방 틀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냉방 틀어드리니까 여러분들 시원하게 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냉방 당연히 틀어드립니다. 제가 더위를 잘 못 참기 때문에 무조건 냉방 틉니다. 무조건
드라운드를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계속 가고 있죠 지금. 자 리버는 기어가고 있습니다. 네 리버가 기어가고 있죠 지금. 네 리버가 지금 기어가고 있습니다. 제임스남님께서 스칸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방송 장비들도 굉장히 화려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온라인 방송 최초로 뭐 지미집이라던가 예,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려한 연출이 될 겁니다. 전 7차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결승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가장 업그레이드는 여러분들이 만석을 채워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큰 가치가 되겠죠. 리버 떨어집니다. 김기훈! 자, 안 맞죠. 하지만 리버가 와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수훈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박이 될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구성원과 박준 선수의 그 다큐멘터리 3일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다큐멘터리 하루 예, 박성훈과 아 박준호와 구성원 선수가 밖에서 만나면 어떤 모습일지 예, 저희가 직접 그 춘천까지 가서 찍어왔거든요. 예, 이번 주에 방영할 거니까 예, 여러분들 랭킹전 동시로 같이 예,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예, 좀 더 색다른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는 또 BJ, 스타 BJ의 모습을 예, 볼 수가 있겠죠. 자, 드라곤 질럿들 다시 한번 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리버 한 개밖에 없는 박수범 선수고 김규현은 오히려 예, 또 이러면서 다시 쪽으로 들어가죠. 리버 떨어집니다. 리버 두 개 떨어지는데 프로 오, 반응 빨라요. 반응 잘 뺐어요. 이 정도 잘 뺐어요. 근데 프로 빼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거든요. 예, 빼게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피해입니다. 예, 쉬는 시간에 담배 당연히 피고 와도 됩니다. 예, 밖에 나가면은 그 흡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학교이기 때문에 예, 흡연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쉬는 시간 때는 경기 끝나고 광고 나올 때 잠깐 피고 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좌석 번호가 따로 있어요. 영화관처럼 예, 좌석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예, 입장권 잊어버리지 마시고 처음 줄 때 그 입장권대로 의자에 좌석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자 셔틀 또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승전에 간식 피자 제공되냐 그러는데 아 다음 차 때는 꼭 제가 피자를 제공할 수 있는 에 그런 그 스폰을 잡긴 개불하려 이 새끼야. 이 새끼가 피자 까주면 이 새끼가 이게 무슨 저 개불할 새끼 저 도둑놈씨 뽑아라 이 새끼가. 무료 아니 무료 공연에 다른 거 쿠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피자를 달라고 이 저 또라이새끼 피자로 싸대기한테 때려볼까 저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제가 또 흥분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아둔과 스포지 올라가고 있는데 뭐 9시 볼트까지 김규현이 어찌됐든 지금 분위기는 좋아요. 예, 예단 퍼플님 여기서 100개 감사합니다. 예단 퍼플님 여기서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샤워장은 없습니다. 아니 샤워장 있냐고 왜 물어봐? 샤워장이 왜 필요해요? 아이씨. 여러분들 지금 김규현 선수는 12시 멀티까지 확인을 하고 자 드라곤 질럿들은 아직까지 입구를 막고 있죠. 나오는데 무리해서 나옵니다. 박수버 자 본인 쪽에 닭 한 마리까지 떨어지면서 계속 흔들어주고 있고 박수원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나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지금 나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아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고 자 셔틀 또 가는데 안 잡힙니다. 이건 안 잡혀요. 하지만 이거는 초라해요. 너무 명력이. 예, 이거는 진짜 아 웬만한 싸움 하지 않고서는 그래도 트리버 떨어지면서 캐논을 깨고 있지만 캐논 깨는 시간 동안 프로브는 도망가고 있는데 이 스케롭이 터질까요? 예, 터지긴 터지네요. 이건 안 터지죠. 자 병역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질러 드라곤 그냥 어택 찍으면 경기 끝나는 거예요. 예, 리버가 지금 활약을 해주고는 있지만 예, 이 리버가 아무리 활약을 한다더라도 이 병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기가 굉장히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질럿과 드라군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김기훈이 박수범을 이렇게 퍼펙트하게 잡는다 그러면은 다음 경기 심풍원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트리버로 지금 자 같이 화력 그 같이 넣어주고 있고 질럿들을 입고 달라붙으면서 박수범 선수 다음 경기 준비해야 돼요. 이건 김기훈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김기훈 너무 잘하는데 오랜만에 왔지만 업그레이드가 된 김기훈이에요. 예, 김기훈 시원시원한
크롭토스의 경기를 김기현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칠러카 드라군들 리버까지 지금 자 와서 아칸까지 있는데 이거는 뭐 경기 끝나가는 분위기고 결승전 때 부킹되냐 그러는데 부킹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는 부킹됩니다. 예, 원하시면은 2차를 가든 3차를 가든 뭐 저랑 상관할 건 아니고 예, 2100명 중에 여자가 한 10명 올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지지가 나옵니다. 김기훈이 1세트를 따고 예, 지금 8강 티켓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크님 지금은 선수들한테 저번 주 매치까지 선수들한테 다 지급이 됐습니다. 예. 선수들한테 가요. 선수들한테 예, 이벤트는 4월달 나누고 5월달 나누고 이런 식으로 예, 지금 4월달 건가요? 5월달 거 예, 이제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태연님 스크 10개 감사합니다. 경기장이 도시락은 아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음료수까지는